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 지포랑 그 허니버터 아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얘는 4개에 3,700원짜리고 얘는 좀 더 비싼 거예요. 그래서 보면은 두께가 뭔가 다르죠? 오늘은 그냥 이사를 했어요. 아, 그냥 이사를 한 건 아니고 이사를 했는데 이제 뒤풀이랄까 그런 개념의 자리예요. 그래서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려고요. 아, 무알콜 맥주입니다. 아내가 아직 애기 밥을 이 밥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수유증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술 같은 건 못 먹어요. 그래서 그냥 같이 무알콜로 먹게 되었습니다. 기분만 내는 거죠. 기분만 내는 거죠. 자, 그러면 금지물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? 19세. 그런 거 없다. 그런 거. 그래도
얘기가 아직 어려워가지고 포장 이사를 했는데 와, 그 한 10평 정도에 있는 걸 포장 이사를 하는데 160만 원 넘게 나왔어요. 거의 170. 막 다른 데는 200만 원 달러 가고. 근데 해보니까 돈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. 포장이사 처음 해봐서 이거 어디까지 준비를 해놔야지 이 사람들이 해주지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더라고요. 우린 자다 나왔잖아. 자다 일어나서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저는 이런 전자 제품이 많아서 이런 것만 좀 따로 챙겨놨는데 까지 해줬더라. 처음에 맞다 어항에 불 안 빼놨는데 이러니까 괜찮아요 제가 다 해요 막 이러면서 하고 맞다 온수매트에 불 안 빼놨는데 이러니까 또 알아서 다 하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고 제습기에 불이 차 있는데 그걸 빼놓는다는 게 깜빡했었거든요. 제습기에 불 안 빼놨는데 하면서 제가 불 빼려고 하니까 저희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러더라고요.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되게 뭘 많이 알고 시도했네.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오자마자 애기 데리고 나갔어요. 그랬더니 잘 살았더라고요. 갈 데가 없어서 빙글빙글 돌았지 동네를. 근데 그때가 아침 8시였는데 동네 카페도 아직 하나도 안 열고 이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드라이브 동네 구경이 나자 하면서 동네 계속 차 타고 빙글빙글 한 시간 동안 돌았어요. 어디 가기 때문에 하고 결제 월세가 나가니까 아휴 잘 살면 되지 뭐. 난 그래도 포장이사 몇 번 해봤었는데 나는 되게 이사를 많이 다녔잖아. 서울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 짐 옮겨서 정리할 때는 처음 했던 거랑 똑같지는 안 되는데 얼추 비슷하게는 기억나는 데까지는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전에 여기 정도 바뀌어놨으면 훨씬 편했을 수도 있는데 그치?
빠져가지고 이번에 툼레이더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라고 새로 나왔거든요. 그거 보고 하고 싶어서. 근데 컴퓨터가 안 좋아서 안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툼레이더 리부트 옛날에 아리날 때 사는 거 있어서 2000원 주고 샀는데 그거 깔아서 했는데 재밌네. 잔인해. 아니 잔인하고 잔인한 건데 그래픽이 장난인 것 같아. 네, 근데 그게 중급 옵션이야. 그래. 아니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게임하고 게임 안 했으니까 핸드폰 게임 했지. 그때 페르시아 왕자 이런 거 했던 거 아니야? 페르시아 왕자라. 아니 도대체 그럼 어떻게 깨는 거야? 페르시아 왕자. 어. 몰라 깬 적 없어. 죽었던 경우만 있어. 그래서 근데 되게 잔인하게 죽잖아 그거. 어 맞아. 이러면서 막 장살에 꽂혀서 죽잖아. 잠깐만. 왜? 아니구나. 왜? 아니 아니 오늘 들은 줄 알았다. 들은 거 같지? 맛이 배어 있는 주포구나. 많이 잘 됐겠어요. 여보 지금 내 발 있는 쪽 바닥에 엄청 뜨거워 이 발. 어 그렇더라. 한 부분만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나도 왜 여기만 뜨겁지? 자기를 향한 내 마음 때문에. 재미 외에는 남는 게 없어. 근데 뭐 게임에 막 미쳐갖고 맨날 게임만 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되게 긴장감 이런 거 스릴 이런 거 느끼고. 그치 툼레이더 같은 건 그런데 그냥 온라인 RPG 게임은 서비스가 종료되면 없어져. 오래 살아남는 게임을 해야겠네.
진짜 거짓말처럼 대학교 들어가서 거의 안 했어. 왠 줄 알아? 왜? 내가 대학에 가서 연애를 했기 때문이야. 아니. 아니야.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연애했는데. 자기가 처음일 때는 대학교 때는 게임 말고 재밌는 게 더 많았어. 시간이 어딨던 맞아. 나는 되게 대학생활 좀 재미없었는데. 왜요? 그냥 고등학교의 연장선처럼 보냈어. 그 성적에 너무 목을 매서 그런 거 아니야? 대학 성적? 어. 성적에 목을 맸으면은 보니까 아기들은 꿈을 자기 잠들기 30분 전 딱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꾼다고 하더라고. 아 그래? 응. 어떻게 나 마음이 너무 아파. 왜? 자기 전에 울다가 잘 때도 많잖아. 그러면 계속 우는 것만 30분 계속 자는 내내 반복하는 게 이상하다. 그래서 대개 30분 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통화한테 학교에서. 진짜 통화 책 많이 읽어주고 그래야겠다. 아 그래서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게 중요하구나. 맨날 읽어줘야 되겠다. 부경에 너무 어려워. 좀 즐거운 걸 읽어줘야지. 그래도 우리 자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부터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막상 그때가 됐을 때는 나도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러니까 맞아. 다른 거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. 왜냐면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 한 3시간 깨어있는데 3시간 내내 그럼 막 계속까지 놀아줘야 되는 거잖아.
자기 있을 때도 뭐 피자집 좀 유명한 데 있었잖아.
근데 자기 만족이지 뭐. 여자는 자기 만족이야. 아, 그럼 얼마나 없지. 그래가지고 게다가 시력이 보통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시력이 그 안경 그 시력 체중 분말로는 11단계가 한꺼번에 떨어졌대. 아, 진짜? 예.